지금 이거 아 이런 거 그래 이게 호랑이도 들지마 아니 지금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지금 사람을 야 지금 괜찮아? 아니 이게 모자이크 처리해줘 미우새 미우새 때 저 호랑이도가 우리 집 오기로 해가지고 이거를 집에다 내가 놔뒀어요. 그래도 왜냐면 추억이니까. 그죠.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밉상이 돼가지고. 그래, 근데 집에다가 놓기가 좀 너무 뭐해서. 얘 진짜 어떻게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어. 진짜 버리기도 좀 애매하네. 예. 야, 저거는 어우. 야, 이거 싫다. 진짜 갖고 가기 싫다. 저건 진짜 가져가다가. 아, 저건 뭐. 내가 꼽은 지금 버리고 싶은 건 최악이 저거하고 이거예요. 아, 이거는 짱이지. 버리고 싶은 건 최악이 저거하고 이거예요. 아, 이거는 짱이지. 최악이 이거 사이렌진다니까. 지금 버리고 싶은 물건 중에 이거는 처치 곤란이에요. 정확히 버리고 싶은 물건이잖아요. 예. 여러분 다 선물 다 가져오셨는데 사실 오늘 이걸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오늘은 지석진 씨의 출생과 전소민 씨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출출한 데 있습니다. 출출한 데 있습니다. 오, 형 생일이에요. 내 출생 왜? 내 출생 왜? 생일, 오빠 생일. 아,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. 아, 내 생일쯤 방송이 나가는구나. 네, 여러분이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선물은 방송일 기준으로 다음 날이 2월 10일이 지석진 생일과 그다음에 SH 근래 작가로 데뷔한 전소민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. 아, 전 작가. 아유, 멋있다. 아, 축하한다, 진짜. 아우, 전 작가. 아, 근데 너무 쑥스럽네요. 너무. 자, 제작진도 준비한 선물 있거든요. 와, 진짜요? 제작진이 선물 준비했어. 오, 진짜? 선물을 준비. 야, 우와. 아. 우와. 세상에. 아, 쑥스럽게. 아, 나 이런 거 쑥스러워. 우와. 나와, 나오세요, 나오세요. 우와. 야, 이거 무슨? 아. 생신이네. 55번째 예,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, 우리 그 전 작가님. 술 먹고 전화해도 되는데. 아, 진짜 자, 들으셨죠? 예, 술 먹고 네. 전화해도 되는데. 하나 꺼졌다. 자, 네. 하나 꺼졌다. 자, 예. 하나 꺼졌네. 어? 마치 내 생명이 저무는 느낌이네요. 생명이 생명이 이게 생일 케이크가 아니야. 바람으로 소리. 이게 뭐야? 잠깐 뭐야? 아, 살아나다 살아나. 안 돼! 안 돼! 잠깐 뭐야? 아, 살아나다 살아나. 안 돼! 안 돼! 잠깐 뭐야? 야. 안 돼! 안 돼! 심지가 고개를 완전 숙였어. 고개 숙인 남기. 심지가 고개 숙인 남기.